오늘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장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1장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파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이 이 유대인의 규례, 음식 규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나서 이들은 놀라운 신학적인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럼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주셨다는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전반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후반부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에 이르른 어떤 제자들이, 아마 헬라파 제자들이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 선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성장 소식을 듣고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서 말씀으로 새로운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보니까 이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찾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디옥에서 불과 한 200여 킬로 떨어진 다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1년 동안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 서로를 돌보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단어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따르는 헤로디아노이, 헤로파도 아니요,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따르는 네로디아노이, 그런 어떤 이방인들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럼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범주,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면 뭐 이름, 나이 이런 거 물어보고 바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혈액형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혈액형을 가지고 A형이면 약간 답답하고 소심하고, AB형이면 깐깐하고, O형이 뭐 제일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세상적인 분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소심할 것 같은 A형이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고요. 그럼 깐깐할 것 같은 AB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도 좌파나 우파가 아닌 예수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시대와 사람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주님을 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노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람, 오직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몇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곳에 전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어지는 신앙의 어떤 전통이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선지자를 일반적인 개념에서 예언자, 그래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예언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사역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견자, 예언자, 혹은 대언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본다는 뜻이죠. Seers. 과거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겨진 죄를 보는 사람들이 선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견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어떤 일들, 특별히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그럼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를 쓴 사람들이 이런 예언자나 선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언자나 선견자가 대부분의 어떤 선지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번역하거나 기록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많은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Spokesperson,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그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전통을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언은 목회적인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 그것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등장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를 지나서 가이사라, 고넬료가 회심했던 그 도시에 이르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또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일하던 아가보가 내려와서 이런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럼 하나님의 사람 아가보가 예언했다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 이 예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여 피하라는 말씀인 줄 알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만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럼 그런데 바울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비전과 소명, 열정대로 그가 로마와 서바나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은 주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을 위해서 스스로 무장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는 사실을 그가 예언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동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흉년이 들 것인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아가보에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 아가보의 예언이 아주 간단하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것이 언제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예언대로 흉년이 든 때가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역사에 따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그가 AD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 중에 처음으로 기근과 흉년 시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41년에 재위를 했는데 바로 이듬해인 42년에 지중해 연안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기근과 자연재해가 이어지다가 54년에 퇴위하기까지 52년에 또 한 번의 큰 기근이 있었어요. 두 번의 큰 기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연보로 다른 성도들을 도운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록들이 51년에 있었던 이 지중해 연안의 큰 기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51년 기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고, 그럼 수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 살면서 이 지상과 해상의 모든 중개 무역을 관장하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 1년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역의 도시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 주로 상업과 교육에 종사했기 때문에 쉼 없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같은 귀족 출신의 신분을 가진 그런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다가온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큰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주 불길한 흉흉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애굽의 술사들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의 꿈은 7년간의 풍년 뒤에 7년간의 대흉년이 올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보인 반응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 전역의 저장소, 곡식 저장소를 만들어서 애굽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흉년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은 양식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도 하고 필요한 음식들도 장만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천하에 일어날 큰 흉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돈과 양식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을 듣고 보인 반응은 그런 예측을 빗나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럼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양식이나 돈을 비축하기보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 교회 상황을 아마도 상세하게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대략 아마 AD 37년경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그가 안디옥에 와서 가르친 것은 회심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을 하고 또 다소에 가서 3, 4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한 7년 뒤에 안디옥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AD 44년경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AD 42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듬해인 43년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빈궁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년 겨우 농사를 다시 짓고 먹을 양식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45년이 언제냐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때가 바로 안식년이었어요. 그럼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유대지방에 사는 형제들은 또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떤 빈궁기를 보내야 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로 통치할 시기에 두 번의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역사기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레나 여왕이, 이게 헬라의 여왕이라는 말이죠. 헬라의 여왕이 상당한 양의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서 나누어 주었지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지 못하고 기근으로 죽어갔다. 그럼 그것이 1세기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전쟁과 억압과 핍박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대흉년에 관한 예언을 듣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유다 지방의 형제들이 이 대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면 그것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도 처해야 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특별히 고난받는 형제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구제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인권적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돌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고엘 제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베델교에서 고엘 하면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셔야 돼요. 그럼 고엘은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 다음에 제정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법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집이나 혹은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럼 그 땅과 집을 돌려받으려면 50년, 매 50년 희년 때마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가까운 형제가 아낌없는 희생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보상받을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땅과 집을 되찾아주라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져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됐다 하면 그럼 그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를 다시 되살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방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되어서 그 형제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멍에를 같이 메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참된 사랑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처한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베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런 헌신을 한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각각 이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각각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교회에 알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형제들의 상황을 그들의 형편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마치 공산주의자들처럼 사람이나 재물을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개인의 판단에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실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고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자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누구도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압박 가운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상황과 필요를 알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드림의
영성입니다. Giving spirit, 드림의 영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 드림의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드림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림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부조. 아마 여러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조라는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4번 각주가 붙어서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헬 봉사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헬은 지옥의 헬이 아니고 헬라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조를 보낸다는 말이 돈 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디아코노이아,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고자 한 것은 봉사였어요. 여러분, 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것이 바로 디아코노이아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에게 있는 잉여분의 물질을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가졌던 그럼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섬기려 하셨듯이,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헌금하여서 연보를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에 각각 힘써서 일하였지만, 그럼 누가는 그 일을 물질을 보냈다, 헌금을 보냈다, 연보를 보냈다 쓰지 아니하고 봉사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드림의 영성,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엘 제도를 제정하실 때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제재 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법을 제정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발적인 희생으로, 정말 보상 없는 헌신으로 형제를 구속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림의 영성으로 자발적으로 하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구제는 대상이나 어떤 자격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상대방의 가치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giving spirit, 우리가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각각 하는 그런 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형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고엘 제도, 마치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드림의 영성을 가지고 각각 결정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힘대로, 자기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힘대로.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포리아라고 하는 명사형에서 온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이 됐어요. 오늘 본문 이 구절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번영, 부유함을 의미해요. 영어로 prosperity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어떤 성취적인 부가 아니라 사실은 가문을 통해서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각각 힘써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려서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부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의 한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작정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서 헌신해야 될 그 한계치, 힘써서 헌신해야 될 그 한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 형제들을 부조하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누가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는 그 뒤에다가 한 구절을 더 삽입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를 실행하여 라고 하는 구절을 더 삽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표현 같은데, 그냥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사울의 손에, 예루살렘에 보내니라 적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를 실행하여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서 작정하였을 때 실행하지 아니하면 작정하지 아니한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안디옥 교회 순종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지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감동받고 은혜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행하는 성도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자란 형제가 지금은 장성에서 미군에 복무하면서 카타르 미군 부대, 주둔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 있는 군목 채플린 목사님과 협력해서 카타르에 잠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연결이 되어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던 차에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이 그 일에 정말 각각 힘써서 그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1차로 칫솔 3,000개, 또 치약 3,600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보냈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어요. 지금 그 카타르에 있는 난민들 수용 상황이 어떤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저희 아내랑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제 아내가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성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용 패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그래서 금요일 날 2차로 여성용 패드 5,760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곰인형 940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로 칫솔 2,880개, 치약 456개, 곰인형 144개를 추가로 발송했습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냐면 패키지가 좀 그래요. 숫자 패키지가 뭐 8개씩 들어간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헌신하고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 복무하는 우리 형제가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프간 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9월 말이 되면 정착할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물품을 배송해도 한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다면 그냥 교회 난민 헌금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앞으로 이 미국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정착하실 아프간 난민들이나 아니면 한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당회와 의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안디옥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대흉년에 관해서 큰 흉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세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형제들의 소식을 시시각각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늘 안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들인데 마치 탕자 비유에서와 같이 집 나간 형제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고난을 염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축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처음 시작부터 그러했듯이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럼 그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먼저 부조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일을 힘썼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부조를 보내지만 단지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그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그 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유다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봉사의 손을 펼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작정과 실행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아프간 난민들을 돕는다는 포스팅을 하고 나서 그 댓글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답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분은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에도 그리스에도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와서 도시 빈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주할 어떤 스테이러스도 심지어는 머물 어떤 주거지도 없기 때문에 홈레스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배식 사역을 하고 직업 훈련을 하고 미용과 이발 등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스 아프간 난민을 섬길 수 있는 단기 선교팀 네 분씩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어요. 많이 와서 여행하듯이 단기 선교하지 말고 한 네 분 정도 와서 정말 필요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이런 사역에도 함께 헌신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시대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 힘대로 헌신하여 섬기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한 시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언젠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